상주중학교 사물놀이팀 무대에 올라오셔서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분들은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복장도 딱 차려입고 장구, 뭐 징, 꽹과리 할 것 없이 우리 학생들 방과 후에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그런 결과물을 오늘 무대로 보여줄 예정인데요. 학교 수 감소로 해체될 뻔한 위기의 동아리를 학생들이 모여서 다시 부흥시킨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그런 동아리라고 합니다. 현재 사물놀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또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본 많은 후배들이 또 관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보물섬 행복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몽골 뉴에라 국제학교에서 사물놀이를 연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물놀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취시키는 모색하는 우리 대단한 상주중학교 사물함팀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주중학교 사물함이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 목표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창의성 교육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주중학교 사물놀이 동아리 사물함을 사물함의 어떤 공연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흥겹게 또 이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좋은 공연 감사드립니다.